저기 실례합니다. 네? 여기 목살이 맛있어요? 삼겹살이 맛있어요? 거기 데리고 온 돼지가 더 맛있게 생겼는데? 여러분들은 돼지고기 좋아하시나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서민 음식으로 그 옛날 아버지들 월급날이면 외식 코스로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었던 돼지고기는 이제 외식 트렌드에 있어 고급화 전략으로 프리미엄이란 타이틀로 점차 변화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많고 많은 돼지고기 집들 중 저희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돼지고기 집 두 곳을 비교 리뷰해볼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만 돼지고기 리뷰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곳은 왕십리역 근처에 생긴 지 얼마 안 된 고깃집인데요. 여긴 제가 친구에게 돼지고기 목살 정말 잘하는 곳을 얘기하던 중 청담 길목이 최고라 했더니 거긴 잽도 안 된다, 더 맛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런데 지금까지 3년 동안 맛집을 찾아다닌 유튜버로서 자존심이 상당히 상하는 거죠. 자기가 다녀온 고깃집이 더 맛있다고 하도 우기길래 개인적 취향이 다르더라도 비교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방문해봤습니다. 위치는 왕십리역 9번 출구에서 엎어지면 코다올 곳에 있었고요. 대로변에 있어 찾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바로 이곳인데요. 간판부터 고기에 대한 애정이 듬뿍 담긴 걸 볼 수가 있었고요. 입구 앞에서도 이 집의 시그니처는 목살이란 걸 바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오픈런을 해서 다행히 웨이팅 없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2시간의 식사 시간을 걸어두신 건 먹는 소비자 입장에선 조금 부담스럽긴 했습니다. 이곳의 고기 해보시면 진열된 고기에서부터 알 수가 있었는데 어떤 부위인지는 모르겠지만 숙성이 되어가는 걸 보여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실내는 넓진 않았지만 깔끔한 인상을 주기엔 충분했고요. 가격대는 좀 있는 편으로 느껴졌지만 직원분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그릴링해주는 시스템이라 이 점은 퉁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곳의 인기 메뉴는 고품 스페셜이라는 메뉴인데요. 이날 오픈 시간에 맞춰갔음에도 불구하고 고품 스페셜은 품절이라고 해서 저희는 특목살 2인분을 먼저 주문해봤습니다. 불은 숯을 이용하고 불판이 조금 특이했는데 직접 주문 제작하신 불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엔 제주돼지를 먹을 때 많이 봤던 멜젓이 올라가 있었고요. 밑반찬으로는 백김치, 쌉싸리한 갓절임, 쌈장과 직접 개발한 버섯와사비, 단호박 샐러드, 채를 친 고추장아찌, 느끼한 맛을 잡아줄 양파와 채소무침도 따로 개발하신 것 같고요. 소금은 핑크 소금을 주십니다. 일단 특목살 2인분이 나왔는데요. 눈으로 보기에도 상당히 신선하고 좋아 보였습니다. 불판이 달궈지기 전 밑반찬부터 살짝 맛을 봤는데 단호박 샐러드는 그냥 단호박 샐러드였고 다른 밑반찬들도 상큼시큼한 맛으로 고기의 느끼함을 제대로 잡아줄 것 같더라고요. 맛있는 거 보니까 좀 이따 명태 비빔국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명태 비빔국도? 왜요? 불판은 돼지 지방으로 코팅을 해주시는데 요즘 웬만한 돼지고기 집들은 다 이렇게 하죠. 네. 고기가 익어가기를 기다리면 서비스로 순두부찌개가 나오는데요. 이건 기성품 맛이긴 했는데 크게 호불호가 없을 것 같았고요. 고기는 불판이 두꺼워서 그런 건지 기다리는 시간이 체감적으로 길게 느껴졌는데요. 꽤나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 성격 급하신 분들에겐 조금 정신건강엔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았고요. 그리고 1차 초벌이 끝나면 약간의 레스팅 과정을 거쳐 정성스럽게 고기를 잘라주시는데요. 이러한 과정도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인데 저희는 밥만 먹으러 왔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술까지 마신다면 2시간은 조금 빠듯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고기는 남이 구워준 고기죠. 잘 구워진 고기는 접시 앞에까지 놔주셔 고기 픽업 서비스까지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사장님의 자부심이 느껴지는 목살 끝판왕의 맛은 과연 어떨지. 어때요? 너무 부드럽다. 너무 부드러? 맛있는데? 소고기 먹는 것 같아. 스테이크 같은 그런 느낌. 진짜 맛있어. 확실히 고기 자체가 좋아서 그런지 일반적인 목살보다는 좀 더 부드럽게 느껴졌고 여러가지 양념장에 콜라보해서 먹어봤는데 별다른 양념 없이 소금에만 먹어도 고기의 풍미와 육향을 제대로 즐길 수 있어 좋았습니다. 네, 여기 등겹하고 리얼 삼겹하고 차이는 뭐예요? 등겹다는 가브리 스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가브리 스타일이요? 네, 등겹다는 가브리 스타일. 리얼 삼겹살 일단 두 개? 두 개. 일단 고기 익는데 걸리는 시간보다 먹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무조건 선주문을 해주는 게 맞고요. 목살을 거의 다 먹어갈 때쯤 살짝의 느끼함은 이 채소무침에 참 잘 잡아주더라고요. 사이드 찬들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짜잔, 내가 돌아왔다. 삼겹살도 꽤나 두툼하게 등장을 했는데요. 이것도 역시 선도가 상당히 괜찮은 게 눈으로 느껴졌습니다. 여기 식사 종류는 어떤 게 제일 많이 나와요? 식사는 보통 술밥이나 국수류가 많이 나오는데 주먹밥은 취향에 따라 보통 술밥이랑 국수가 많이 나와요. 그거 두 개도 조금 있다가 주시면 됩니다. 이곳의 인상적인 부분은 한번 초벌을 하고 잠시 동안의 레스팅 과정을 거쳐 잘라주시는데 고기가 두꺼워서 그런지 스테이크 굽는 방식과 흡사하더라고요. 서버분들의 고기 굽는 기술이 전문가 수준이라 먹는 사람 입장으로선 기분이가 좋았습니다. 리스펙트! 두툼히 잘 익은 삼겹살을 먹기 좋게 잘라주셨는데요. 과연 리얼 삼겹의 맛은? 고기가 다 익는 동안 서버분이 딱 붙어 계셔 현장음은 못 넣었지만 씹을수록 육즙 팡팡 터지면서 고소한 풍미가 지금까지 먹어봤던 삼겹살 중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였는데요. 잘 숙성된 고기는 이곳의 시그니처 양념장인 버섯 와사비가 식감과 풍미를 더 극대화시켜주더라고요. 고기 맛이 고기 맛이 군대지 식감. 식감이라 이런 거 고기 맛이 좀 군대지 식감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삼겹살 스타일. 목살은 되게 부드러운 편인데 목살은 길목이 좋은 것 같아. 길목이 좋은 것 같아. 나도 그 생각해. 이거는 개인적 취향. 길목은 되게 단단하고 육질이 그리고 여기는 좀 부드러워. 고기를 더 시킨다면 뭘 더 드리고 싶어? 삼겹살. 여기에 시그니처는 목살이라던가 근데 왜 삼겹살이 더 맛있지? 이게 식감이 더 쫄깃쫄깃해가지고 그래서 삼겹살 1인분을 더 추가해봤고요. 차례! 식사 메뉴로 주문한 된장술밥도 함께 등장을 했습니다. 과연 맛은 어떨지? 고기가 좀 이렇게 들어가요. 술밥은 비주얼적으로는 상당히 괜찮아 보였지만 뭔가 이것저것 첨가된 게 많아 맛의 조화가 조금 아쉽게 느껴졌는데요. 고기를 안 먹고 단품으로 먹기엔 괜찮을 것 같았지만 마무리 메뉴로는 기름기가 많아 조금 안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엔 명태 회국수 차례. 비주얼적으로는 전문점 못지않게 나왔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명태 회국수의 맛은 과연 어떨지. 그렇다면 고기와의 궁합은 어떤지? 어때요? 와, 괜찮다. 명태회국수는 조금 흔한 느낌이었는데 먼저 나온 채소 무침과 고기를 얹어 먹으면 이 조화는 뭐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따봉!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마무리! 기분 좋게 계산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95,000원. 30개월 할부로 끊었습니다. 거지야? 아, 예? 제가요? 자, 이번에 가볼 곳은 청담동에 있는 길목입니다. 예전에 초창기 때 한번 왔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약속이 있어서 여기를 한번 찾아가 보고 있는데 어때요? 오랜만에 다시 가는데 감회가 어떤지. 네, 사실 후슐랭을 하면서 너무 맛있어도 그 집을 또 갈 수 없는 슬픔이 있었는데 네. 오늘 또 여기를 재방문하게 돼서 너무 좋아요. 그러면 일단 긴 말 필요 없고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일단 저희는 오픈 시간 10분 전에 도착을 했는데요. 확실히 예전보다 웨이팅 줄이 더 길어져 사장님의 포부가 현실이 되어감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1층 전체가 본관과 별관으로 나눠져 있는데 별관은 본관보다 1시간 뒤에야 오픈한다고 합니다. 이곳에 조금 아쉬운 점은 예약이 안 된다는 점인데 무조건 와서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한다면 요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 시스템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시간의 기다림 끝에 입장을 했는데요. 내부는 레트로틱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포차 스타일 원형 드럼통으로 제작한 입식 테이블 여러 개가 있었고요. 불판은 고기 맛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참숯으로 준비를 해주십니다. 메뉴판인데요. 확실히 청담동 고깃집다운 가격대를 가지고 있었고요. 저희는 일단 맛있게 먹었던 툭불목살 3인분을 주문해봤습니다. 원래 저는 돼지고기엔 소주가 국룰이라고 생각한 1인인데 여긴 특이하게 많은 분들이 와인을 드시더라고요. 돼지고기에 와인의 조합은 처음인데 그 맛이 궁금해 준비해봤고요. 콜키즈풀이라 공짜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아주 좋아. 차례. 밑반찬보다 고기가 먼저 등장을 했는데요. 여긴 국내산 암태지만 사용한다는데 확실히 투뿔목살이라고 자부하실 만큼 원형 상태가 눈으로 보기에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일단 이것도 역시 입만 있어도 되는 곳인데요. 예전엔 사장님과 직원 몇 분만 계셨는데 지금은 꽤 많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그릴링 시스템은 구워주시는 서버분들을 정말 잘 만나야 제대로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망했다. 밑반찬은 상당히 간촐한 편인데 집어먹을 건 별로 없고 거의 양념장이 대부분입니다. 그냥 고기에만 집중하는 집이라 구성이 실망스러울 수도 있는데 이곳에서 만든 양파 무침과 고기 때문에 찾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고기를 구우면서 모듬 야채를 이렇게 넣어주시는데요. 채즉과 고기가 섞이면서 감칠맛이 생기는데 이 맛이 다른 곳과 차별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드디어 첫점. 이날 서버분께서 조금 고기를 잘게 썰어주셔서 그런지 처음 이곳을 방문했을 때만큼의 감동은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고기는 맛있었고요. 육즙 팡팡 터지는 목살을 경험해보시려면 무조건 크게 썰어달라고 하시면 될 듯합니다. 거의 예전에 3분의 1 정도 크기라 식감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계란찜이 서비스로 나오는데 상당히 퐁신퐁신한 맛이 좋았고요. 처음 와인과 돼지고기의 만남에 있어 의구심을 가졌던 저는 이날 여기 와인을 가져오는 이유를 알아버렸습니다. 이건 진짜 맛있었어요. 이렇게 궁합이 잘 맞는 걸 왜 이제 알았을까요? 환사! 지금 약간은 살짝 팡팡 터지는 그게 그릴링 하시는 분이 달라서 그런지 약간 달라진 것 같아요. 조금 더 익혀가지고 먹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양파랑 같이 먹으면 맛있어. 이 양파김치가 진짜 진행한 게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는 고수를 추가해서 먹었는데 고소한 목살과 고수의 향이 만나면서 뭔가 깔끔하게 떨어지는 맛의 조화가 참 궁합이 잘 맞더라고요. 먹으면서 주변을 돌아보면 이곳의 인기를 한 번 더 실감하실 수가 있고요. 자, 오랜만에 오셨는데 어떤가요? 너무 촬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신없이 먹어가지고 아, 미안해요. 미안. 소리. 어때요? 고기가 조금 많이 다른 것 같나요? 맛있어요. 그렇게 앙무새가 생각을 안 해본 사람들은 할 말이 없어. 맛있어요 이 말밖에 안 나와. 며칠 전에 고기를 품다를 갔다 왔는데 거기 목살과 비교를 한다면 어떨까요? 대놓고 얘기하라고? 아, 네. 여기지. 그리고 목살만으로 아쉬워서 오겹살도 주문해봤고요. 먹고 들어가. 오겹살은 딱 제주도 오겹살이 생각나는 비주얼로 맛도 비슷하긴 한데 이날 저희는 목살보다 오겹살이 더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확실히 지방층이 더 두꺼워서 고소함도 많이 느껴졌고 쫀득한 식감 또한 더 괜찮게 느껴지더라고요. 오늘 오겹이 괜찮네. 마무리로 된장죽밥도 시켜봤는데요. 이날 와인을 많이 마셔 조금 속이 불편해질 찰나 술 마시면서 딱 시키기 좋은 안주 같은 느낌의 죽밥이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찍은 줄 알았는데 이날 좀 과음한 덕에 끝까지 영상에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왕십리 고기를 품따와 청담 길목을 친구의 도발로 인해 비교 리뷰를 해봤는데요. 결론적으로 솔직히 두 집 다 맛은 어디가 더 우위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맛있었으며 선택의 기준이 되는 건 업장의 분위기와 고기와 어울리는 사이드 찬들이 될 듯한데 그런 점들을 고려했을 땐 개인적으로 길목이 조금 더 괜찮아 보이는 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취향은 어느 쪽인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